야, 봐봐. 내 키가 165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165냐. 장난해야지. 아, 이게 제가 원래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, 그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, 기자분들하고 이게 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서, 그래가지고 스포츠부터 참으로 힘들었는데,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, 눈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, 일단 밥은 먹고 왔습니다. 밥은 진짜, 와, 김치찌개에다가, 막 이렇게 먹었는데, 진짜 맛있었어. 너무 맛있었고. 일단 사진을 주셨어. 이렇게 찍어가지고. 전부 다 일일이. 이렇게 주셨는데. 아, 그래. 국무총리 공관. 공관 가가지고 찍었어요. 갔는데,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, 와, 경호원들이. 와, 몇 명이지? 갑자기 입구에서 한 4명이, 막 틀어막더만. 누구십니까? 이래가지고, 아, 저 그, 김성태인데요, 이러니까. 갑자기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다 하고 막 그러고,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, 들어갔는데 대저택이야, 대저택. 아, 나 깜짝 놀랐어. 거기서도 이제 경호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받고 이렇게 했는데, 이게 뭐냐면은 크리에이터 대상 그때 받았잖아. 근데 장관부 상 받았잖아. 근데 대상 받은 분들 다 있던 거야. 여기 사진이 있고, 그 다음에 전부 대상 수상자 전부 다 받은 사람들. 이렇게 해가지고, 야, 봐봐! 내 키가 165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165냐, 장난해야지, 이씨. 키 162네, 키키키키키. 자세히 한번 보여줄게, 김성태 요정살. 내가 뭐 키 165면은, 옆에 있는 분들도 다 165냐, 국무총리 걸리버살. 아니, 옆에 있는 분들도 다 165냐고. 총리님이 키 진짜 크셔. 봐봐. 나 키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. 아, 적당해야지. 아, 총리님이 진짜 크셔, 키가. 총리님이 크신 거야. 내가 작은 게 아니라. 적당해야지. 그, 말씀드릴게요. 가가지고, 일단 화장실을 갔습니다. 화장실을 갔는데, 아, 10개 감사합니다. 왔습니다.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잘 되는 집에 가가지고, 일단 무조건 화장실을 가라. 저는 무조건 화장실로 지켜야겠습니다. 화장실 쓰고, 총리님 들어오시는데, 와, 야, 야방을 어떻게 키냐, 이씨. 총리님 들어오시는데, 와, 나 처음에 포스가. 야, 진짜 영화관 보면은 그 포스 있잖아.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. 아니, 가서 왜 모였냐면은 오찬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님, 대기업 대표님이랑 진짜 엄청나게 많았거든? 근데 가가지고 이제 회사의 고충이랑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거기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갑자기 내 정지가 존나 오더라. 거짓말이 아니라.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, 전부 다 막 회사 고충, 앞으로 게임 회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, 앞으로, 앞으로,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, 게임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고, 우리나라가 외국에 막 이런 이야기 하면, 전부 다 막, 뭐, 장황한 이야기,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, 아, 이걸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? 아니, 진짜. 이번에 크리에이터 상이 처음이야. 내가 첫 수상자인데, 진짜 그때 뭐냐,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거든요. 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.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? 아, 진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모르겠고. 거기서 이제 딱 돌면서 내 차례가 왔어. 내 차례가 와가지고, 아, 저는 그 크리에이터 상을 받은 그 김성태입니다. 아프리카 TV, 그 다음에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,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말하면서. 아, 저는 그 크리에이터들이, 아, 하루에도 몇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, 많은 분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, 신인 크리에이터들이 약간 발전하게 날 수 있는 약간 프로젝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. 아, 나 진짜 뭔 이야기 하는지 생각도 안 나. 앞으로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 사회 이미지라든지 약간 그 밖에서 그런 이미지가 예전보다 확실히 좀 괜찮아진 것 같고. 야, 크리메이션 그만해, 적당히 해야지. 그냥 아무 말 대단치 됐어. 다 아무 말 대단치, 진짜로. 그러면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밖에 나가서 더욱더 발전해 나고, 그리고 10대 초등학생 10대들이 장래인망의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걸맞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. 아니 진짜 뭔 이야기 한 줄도 모르겠어. 와, 진짜. 아이, 뭘 런탁이야. 그리고 이제 밥 다 먹고
전부 다 이제 한 명씩 고충 다 이야기했어요. 그게 거의 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, 토크로만 하고 한 명씩 쭉 쪼르륵 돌다가 그 블리자드 대표님은 이렇게 싹 이야기하면서 아이 숨 막혀가지고 아 근데 한 번씩 막 총리님이 약간 좀 유머도 한 개씩 툭툭 던져주시고 계속 그러시더라고. 총리님이 유머 던질 때마다 거짓말이 아니라 와 나는 웃음벨인 줄 알았어. 아 나도 웃음벨을 했지만 아 물론 총리님이 너무 재밌었는데 전부 다 너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 차례가 딱 왔어요. 그 김성태님은 그 앞으로 크리에이터요. 앞으로 더욱더 더 발전에 이렇게 임하여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. 이거 딱 듣고 왔습니다. 와 나 숨 막혀가지고 일단 살면서 총리 공간을 갈 그게 없는데 진짜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는데 진짜 추억이야. 가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했어요. 게임 대표 회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좀 듣고 왔어요. 게임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운 단어를 좀 많이 써가지고 솔직히 뭔 말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도 뭔 말하고 온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가지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왔어.